국아배 고리와 반고리를 가지고 이 나비의 반쪽만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나머지 반을 채워서 대칭 나비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데요. 국아배로도 재밌는 걸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것도 역시나 작은 알이 뿅 하고 태어났다가 이렇게 몸을 길게 연결을 하면 와 멋진 애벌레가 되었어요 라고 될 거고요. 얘가 맛있는 걸 많이 먹죠. 그래서 중간에 뭘 먹냐면 사과를 먹어요. 그래서 국아배만으로도 이렇게 사과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배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약간 서양 배여가지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배도 만들 수가 있고요. 똑같이 오렌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엔 잎사귀를 이걸로 한번 붙여볼까요? 이렇게 오렌지도 만들 수 있어요. 당연히 체리도 만들 수 있겠죠. 요 두 개로 이번에는 요렇게 만들어 볼까요? 네. 자, 체리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맛있게 얌얌얌 먹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어요 할 때는 요렇게 반고리를 가지고 번데기가 된 모양 요렇게 삥 둘러서 만들어 주시고요. 그리고 만 다음에 마지막에 나비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도안 보시고 같이 나비까지 만들어 보시면 국아배로도 나비의 성장 과정 함께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